다니엘 아침 식사 잘했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아침 식사 잘했으니까 우리 시험 하나 봅시다. 시험이요? 예. 한국어 능력 시험 시작. 자, 예. 제가 이제 하나를 읽어드릴 텐데 네. 그 뜻을 한번 맞춰보세요. 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이거 창세기 18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네. 여기에 경수가 뭘까요? 경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 땡. 들렸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마른 땅의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의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여기에서 헌화란? 다시요? 왜 이렇게 복잡해요? 자, 못 알아들었어요. 스피드키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약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 세겔 중 금고리 한 개와 열 세겔 중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여기에서 약대란? 저 화장실 좀 갔다 오면 될까요? 안 돼요. 왜 이렇게 어려운 것만 내세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이 참 어려운 단어가 많죠. 네. 근데 이거를 500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루터 당시에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당시 성경은 라틴어나 헬라어 등으로 쓰여져 성도들 대부분은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때문에 사제는 자신들을 통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고 그 결과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루터는 그런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Can you imagine as a Korean that you would have the Bible only in Latin? And you could read the Bible only in Latin, you wouldn't understand anything. And this was the situation in Germany as well. Only an elite, an educated upper class of people, that means priests, monks, bishops, they could read the Bible because they knew the Latin language. And that means how they interpreted the Bible, the people had to trust them. Because the people couldn't check that. So therefore Luther said, no, if we want to have access to God, then we should be able to read his word, the Bible, in our own language.